네, 이번에는 평면도 리터치를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그 기본은 앞서 했던 리터치에 뭐그 사각형 육면체하고 원기둥 그 리터치의 방법들을 많이 사용할 거고, 조금 이제 같이 좀 다른 게 있다면 이제 섹션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같이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섹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이제 섹션, 자, 위에서 찍을 거고요. 자, 클릭을 하면 이제 섹션 이름 정하라고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섹션 이름을 OK 눌러주시고, 뭐 섹션의 위치를 네, 이렇게 정하려고 보니까 보시면 이제 가구들이 다 잘리죠, 이렇게.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리터치 하려고 하는 어떤 것들이 다 잘려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얘를 만들기 전에 그룹을 좀 나눠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네,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을 먼저 만들고, 그래서 얘 벽하고 이런 창틀, 네, 창틀 네, 그 다음에 네, 요거 창틀 그리고는 문, 네, 문 틀이랑 문이랑 네, 여기도 선택. 여기도 문. 네,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것만 하면 될것 같아요. 얘를 그래서 마우스 클릭, 메이크, 그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구를 그룹할 건데, 그냥 플러스 눌러가지고 벽이라고 할게요. 벽, 벽. 그 다음에 커렌트를 벽으로 넣어주고 눈으로 가려요. 네, 이렇게 가려졌고, 내부에 네, 가구들을 네, 이렇게 해서 전부 네, 이렇게 하고 바닥 빼고 네, 퍼니처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퍼니처를 가려볼게요. 이제 바닥하고 여기 남았는데 얘네들을 벽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정리가 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요거 이제 섹션을 지금 이 그룹 있죠? 이 그룹 안에 들어가서 네, 클릭을 하고 네, 아래로 한천 정도만 내려줄게요. 천 네, 문의 위치라던가 창문의 위치들이 잘 보일 수 있는 위치에다가 놓고 네, 이렇게 해서 단면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뷰를 잡아야겠죠? 리터치할 뷰. 그래서 이때 8R 프로젝션을 켜주고, 그 다음에 카메라는 탑 뷰를 바라보게 하고요. 예, 대부분 이제 이렇게 탑으로 바꾸면 화면에 꽉 차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위아래. 네, 이 상태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일단 씬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씬 장면을 하나, 장면 추가를 눌러서 네, 장면을 추가합니다. 네, 장면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장면을 추가한 다음에 스타일에서 히든 라인을 지정해 줍니다.
자, 히든 라인을 지정을 해줬는데 지금 보면은 이 안쪽에 검정색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색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런 디테일들이 좀 두껍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뭉툭하고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좀할 겁니다. 그래서 에디트에 가서 쭉 끝에 가보면 네. 모델 세팅이라고 있고요. 여기서 섹션 라인의 너비 값을 3이라고 되어 있는 걸 1로 일단 바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섹션이 필 채워져 있고요. 이필 채워져 있는데 섹션이 필 채워져 있는데 색깔이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이 검정색보다는 좀 컬러가 있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나중에 선택해서 색깔을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른 색깔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레드로 했고요. 그리고 다시 엣지 세팅에 가서 프로파일을 체크를 합니다. 프로파일 체크를 한 거랑 안한 거의 차이 보세요. 약간 도면 같은 느낌의 평면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태그에 가서 일단 내부에 있는 퍼니처들은 가려줄 거예요. 눌러주면 그래서 감춰놓고 다음으로 씬을 하나 더 만들게요. 자, 씬을 만드는 이유는 이 장면을 저장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떻게 하다가 휠을 돌렸어. 아니면 또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딱 틀어버렸어. 이러면 어떻게 되죠? 평면도 리터치를 하는데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사이즈나 이런 게.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가지고 씬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씬을 클릭을 하면, 더블 클릭하면 그대로 다시 돌아가죠. 자, 여기서 이제 저장을 합니다. Export 2D 그래픽. 예, 그래서 2D 그래픽에서 이제 그 2D 그래픽으로 익스포트 하시고, 스케치업. 여기서 벽이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PNG 파일로 해주시고 옵션 자 옵션을 이제 확인해 볼게요. 유즈 뷰 사이즈 체크 해제한 다음에 그 너비 값이 2000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높이 기준으로 할 건데 이 높이 기준으로 높이 값을 2000으로 하겠습니다. 2000. 자, 라인의 두께 나왔는데 라인의 두께는 그냥 1로, 그냥 2픽셀 해볼까요? 살짝 두껍게. 200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기 Transparent Background를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OK를 눌러줍니다. Export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퍼니처가 다시 나오고, 이번에는 벽을 가려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가구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가구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익스포트 2D 그래픽 여기에 가구 이렇게 하고 라인이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PNG 확인하고 옵션 사이즈 똑같죠? 사이즈를 똑같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익스폴트.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를 할 건데, 이번에는, 자, 여기서 엣지를, 먼저,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 쉐이드 유징 텍스처, 페이스 세팅에서, 이걸 누르면, 재질이 이렇게 다 표현돼요. 근데 이제 이 외곽의 라인들은 좀, 뭐, 어쨌든 라인 데이터가 별도로 지금 저장돼서 갔기 때문에, 그다음에 엣지랑 프로파일 이런 것들을 껐어요. 그럼 이제 이 상태로만 가겠죠. 텍스처가 같이 가져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익스포트를 합니다. 2D 그래픽으로. 이번에는 퍼니처의
이건 뭐죠? 포니처에. 네, 여기는 텍스처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텍스처라고 하고, 네, 옵션을 또 확인합니다. 똑같은지 보고요. 그다음에 익스포트. 자,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